아, 마랑보지. 야, 뭔, 얘들아! 엄마랑 브이로그. 어서 가이! 예! 먹고. 아,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냐? 절대 무너지지 않아. 비가 와도, 왜냐? 난말안 해도 왕이니까. 예. 말왕인데 말안 해도 왕. 예. 라임 죽이죠? 예. 제가 밥 먹고 선이 형님한테 운동 배우러 가야 됩니다. 자, 오늘의 아침은요. 자, 약간 일부러 이렇게 생선을 올리는 이유가 일단 좀 힘들어요. 다이어트 때문에 굉장히 이거 끝나면 풍성하게 먹으면서 운동하면 멋있을 것 같아. 막 이렇게 벌크업되고. 이건 영양제 먹고 있습니다. 이건 마이프로틴에서 나온 관절 영양 보충제인데요. 마그네슘이나 콜라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. 저도 잘 몰라요. 그냥 성원 형님이 이거 드신다 해서 따로 먹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사실 과일 야채는 뭐 조금씩 먹는다 쳐도 과일 같은 걸 많이 못 먹다 보니까 오메가 3, 멀티비타민, 그리고 더 조인트라는 관절에 좀 도움될 수 있는 어떤 영양제들 좀 먹고 있습니다. 그리고 카페인을 섭취하면서 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따로 챙겨서 하나씩 두 개씩 먹고 있어요. 프리워크아웃제랑 좀 먹고 이거 하나 정도 먹으면 그래도 한 파트 운동은 버틸만 하더라고요. 야, 너 풀렸네? 근데 여기 이렇게 있으면 안 돼. Hey, Doc D. Yeah, what's up? What's up, man? What up, Doc D? 다이어트 하다가 진짜 다이 하겠어. 다음 또 보자. 야, 너 왔구나. 범구래. 저 신발 범구래 보세요. 와, 너 진짜. 야, 너 그냥 닭 맞냐? 왜 이렇게 크냐? 이게 닭 아닌 것 같은데? 이거 타조 아니냐? 일단 샤워했고 밥을 먹으면서 자 이준호님은 화면에 보는 것보다 더 열정 넘치시고 재밌으시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지만 정말 친구처럼 대해주시고 좋아요. 아 이런 얘기 근데 어렸을 때부터 많았거든요. 약간 포경수술 수술을 안 하면 좀 비위생적이다. 그래서 뭐 냄새가 나고 뭐 여자들이 싫어한다 이랬는데. 안녕하세요. 진짜 반갑습니다. 아 제가 아니 근데 이게 아 진짜 저랑 진행했던 어떤 여성분들과 뭐 따로 연락을 한다느니 뭐 밥을 먹는다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. 굉장히 비즈니스적으로 다가왔어요. 굉장히 죄송한 얘기지만 그게 가장 깔끔할 거라고 생각했어요. 약간 좀 졸라 꼰대예요. 그래서 오해하지 마십시오. 내가 지금 드릴 말씀이 미국에서 제가 이제 미축구 이제 잘리고 나서 교회를 갔는데 그 김기송이라는 그 친구 있는데 내가 되게 짝사랑했었거든요. 근데 막 운동밖에 안 했으니까 뭐 어떻게 다가가는지도 모르고 진짜 족진따였어요. 그냥 말할게요. 제 입에 이 제가 원래 욕을 잘안 하는데 진짜 족진따, 개찐따, 씹찐따, 썹찐따. 그 친구분은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. 그래서 되게 친근감 가지는 표정이야 이게.
되게 검소하세요. 원래 태닝을 하러 오셔가지고 이렇게 비키니만 입고 오셨는데 저희가 이제 촬영한다니까 옷을 입으셨어요. 예. 이분이 가슴 큰 남자를 좋아한대요. 라떼는 막 어깨나 이 허벅지 약간 가스라이팅 같아. 그런 게 이제 멋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. 근데 요즘 세대는 아니래요. 흉군이래 가슴. 가슴 큰 남자를 좋아하더라고. 가슴도 많이 하십시오. 남자한테는 반말, 여자한테는 존댓말. 아,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? 남성들은 서로 유대관계가 있잖아. 나를 애시당초 알아보는 사람이고 여성들은 나를 몰라요. 게다가 인터뷰가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먼저 사전 얘기를 해놓고 뭐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편하게 할게요 이래서 편하게 하는 거지. 이게 존댓말을 쓰잖아요. 굉장히 좋아요. 그러니까 뭔가 남자들께 그 친근감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만약에 나이가 좀 차이가 난다 이러면 약간 친구처럼 하는 게 좋아요. 형동생처럼. Yo, what up? As a dinner time, as usual, as usual. Usual suspect 안 봤다? 나가! 이건 못 참다! 내가 운동 열심히 한다? 오케이, 그것도 팩트야. 근데 뭐 저는 노력을 한다 이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합니다. 왜냐? 여러분들 다 노력하잖아. 이제 나랑 대회 같이 나갈 사람들도 다 노력해요. 노력은 우리는 똑같아. 근데 이제 제가 뭐냐면 이제 다이어트에 과도기를 갖고 있어요.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. 제가 옛날 운동할 때는 충분히 먹어주면서 그만한 퍼포먼스를 내서 몸을 만들었다. 나는 처음으로 운동을 하면서 내 몸이 내 건강이 나빠지고 있구나라고 느꼈어요. 약간 다른 사람들은 내 몸이 뭐 많이 좋아졌다. 나는 안 그렇거든요. 사실상 정말 힘들어요. 약간 좀 텐션을 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무기력증이라든지 아니 포짐을 잡는데 힘이 안 들어갈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. 몸이 항상 뜨거워. 지금 운동할 때 퍼포먼스도 정말 집중을 해야 하고 거의 파트너 없이는 좀 집중도를 끌어내기 어려울 정도? 하여튼 아 이게 제가 진짜 죽전 신세계에 계신 어떤 직원분에게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. 제가 몰랐는데 삼성 일하시는 직원분이 제 팬이라고 제 유튜브를 보고 있었다고 막 놀래더라고. 하여튼 만났는데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늘 했던 대로 했거든요. 갑자기 제 여자친구가 오늘 왜 그러냐 그래서 What? 뭐가? 했더니 오늘 지금 이상했대요. 그래서 뭐가 이상했느냐? 난 오늘 똑같이 친절하게 대했다. 반가웠는데 내가 반가워하지 않는 모습을 했대요. 그때 딱 느꼈어요. 아 다이어트 할 때 많은 분들 여러분들도 포함할 수 있어요. 저를 포함 많은 분들이 나도 모르게 좀 냉담해 보일 수 있다. 이걸 좀 깨달았어요. 그래서 제가 밥 먹고 다시 가서 다시 이렇게 좀 하려고 그랬는데 좀 시간이 안 돼서 여기서 말씀드릴게요. 아닙니다. I like you. Yeah. I like Samsung. Okay? Yeah, yeah. 다음에 사러 갈게요. 저는 프로분들이나 뭐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 얘기 안 해요. 우리 일이고 우리 돈 벌고 바디빌딩에 도전하시는 여러분들, 일반인분들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 직장도 다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여러 것들을 해야 되는 그 와중에 이런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 또 다이어트 하는 그 예민해진 그 상황에서 또 사람들을 대해야 되고 여자친구 대해야 되고 남자친구 대해야 되고 저는 그냥 운동만 하면 되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주어져 있고 또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많은 선생님들. 돈은 돈대로 나가지, 힘은 힘대로 빠지지,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지, 그리고 더 노력해야지 사회생활에. 대단하고 느꼈습니다. 이건 진짜 리스펙트예요. 뭐 저는 뭐 김승현 선생님이나 아니면 뭐 설기관 형님 아니면 뭐 성환이 형님 뭐 성엽이 그런 선생님들한테 많은 조언을 얻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뭘 느끼냐면 데이터가 너무 부족하다. 다 다르잖아요. 운동 방법을 떠나서 다이어트 식이요법이 다 달라요. 누구는 이만큼 낮췄네, 누구는 그대로 유지했네, 누구는 여기서 더 넣었네, 뭐 여기서 운동을 이만큼 더 했네, 줄였네. 내가 근데 그래도 맞춰봐야 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경로는 찾아가야 되잖아요. 이길 저길 비슷해 보여 내 눈엔. 근데 어떻게 해서든 내 가장 내 나만의 길이 있을 거 아니야. 야! 소리. 하여튼 그 길을 찾는데 시간이 조금씩 뺏겨요. 낭비가 되는 느낌이야. 예를 들어서 방법 A가 있었어. A 해봐라. 오케이 했는데 별로네. 한 며칠 오면 3일 날아가는 거야. 그럼 또 B 민간한데 근데 하나 더 하면 더 해볼까? 3일 또 날아가. 이거? 근데 이거보단 B가 낫겠다. C보단 B가 낫겠다. 그럼 B를 딱 선택해. 그러면 아마 일주일이 통째로 날아갔는데 그런 느낌을 받아요. 데이터가 부족하다. 이게 만약 두 번째였다, 세 번째였다 이러면 훨씬 더 잘할 것 같은 그러한
예. 그렇습니다. 내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냥 들어! 저는 지금 뭔가 외줄 타는 것 같아요. 이젠 시간이 촉박하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조절하면서, 그러니까 내가 마랑TV를 진행한 이후부터 진짜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리지만 가장 열심히 했던 컨텐츠 중에 하나예요. 너 엉뚱 유튜브 누구 좋아하냐? 마랑. 야! 그 새끼 그거 뭐 비율 안 좋고 이? 그게 몸이냐? 맨날 기능성 기능성 뭔데 그게? 하면은 쭈그려가지고. 야, 너 누구 유튜브 보냐? 나 마랑 보지. 야, 몸 얘들아! 아! 폭염과 노폭염의 이 논란이 있더라고. 뭐가 더 좋으냐? 그게 진짜 중요할 것 같아? 아니야. It's everything is size. Size and skills matter이에요. 더 이상 그걸로 왈가왈부 하지 마세요. 졸라 찐따 같아. 진짜. 나도 뭐 우리 어머니가 돈까스 사준다고. 아, 그리고 창피하더라. 창피한 칸이 있어요. 이번에 무슨 뭐 짤도더라. 아, 부담스러워. 내가 연예인과 비연예인의 차이점 그거 얘기한 거 장난치냐? 그 왜 나르냐? 아니, 그건 나는 편하게 얘기한 거잖아. 나만 느낀 거야. 내가 진짜 대단했다니까. 가만히 그냥 대기실 아무 말도 안 해요. 일반인이야. 일반인보다 약간 좀 그냥 스태프 같아. 근데 딱 표현하는 순간 와이! 내가 하는 얘기는 본질은 뭐였냐면, 어떤 직업이든 쉽게 보지 마라. 그 직업을 가진 이유가 다 있을 것이다. 이거야. 아, 근데 막 해가지고 막 솔직히 창피했습니다. 아, 우리들 얘기 우리들끼만 들읍시다. 일단 마지막으로 운동하시는 모든 분들 힘내십시오. 저도 힘내겠습니다. 화이팅.